두장 변환. 잘 떴네요. 자가수리 광선 입술기. 왜 이런 것만 나와? 아, 왜 이런 것만 나와? 이런 것만 나오면 어떻게 엘리트 잡냐? 디펙트 카드가 다 거기서 거기라고 넘어가야 되나? 찌기 숙적이 혼돈 검드 암전 제거까지 된다. 공생 디펙트 여기는 딱히 넣을만한 거 없네요. 실과 바늘, 배, 반복, 도약. 반복도 한참 동안 쓸모없을 건데. 심지어 반복 자방도 있음. 오리아라 코어 실과 받을 든든하구만. 대단원 뭐하죠? 안녕하세요. 조개와석 포션 벨트 반복도 나왔어. 홀로그램 상점이 꼴밖에 하잖아. 비행기를 살까 기념품을 살까. 아이 나 돈 없을 때 상점 좀 그만 튀어나와.
상점 무서워서 물음표를 못 가겠네 진짜. 백년 퍼즐 탓 혼돈 빙하 암전. 폭풍 날뛰기 암전. 특히 이중시전 파시식 뭘 강화하지? 네, 왜 분열되냐? 실수했다. 디넘강이라 쉽게 잡네. 메아리 하위모 핵분열. 똥분열 너무 꼴보기 싫은데. 핵박테리 엘리트 3마리 길은 있는데 상점을 두 번이나 봐야 되네. 물음표에서 돈 안 나오면 좀 깝깝하겠다. 메아리트 까먹은 홀로그램 배터리 뇌우 신성 돌리의 거울. 조각 몸 살까? 사지 말까? 신성 하나 살까? 아, 오호. 메아리 신성 가자. 아씨, 돈 필요한 이벤트 3개 연속 뜨는 거 열받네. 와우, 미라손. 디넘강. 아, 뚱땡이.
어둠둠둠. 아이고야. 포션 먹을 걸. 세모 한 카카톨. 큰 카카 세트. 타격용 인형. 타격 없음. 인공물 쓰고 몸풀기 포션 인공물 있어가지고 힘보다 웬만하면 그냥 좋아. 사방특 방금 1뎀 막았지? 하여간 더 퍼펙트 진짜. 버퍼가 버퍼했네. 메아리 하나 더. 미라손이 있어 놓으니까 갓방까지. 확실히 유물빨 게임이긴 해. 유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컴파일 도라이바. 도라이바 이제 컴드보다 냉정함이 낫지 않을까. 근데 시작부터 컴드 3장 들어오라서 지금 컴드 밸류가 장난이 아님. 바로 허접 가기죠. 전기 역학. 역학 없어도 될란가. 역학이 저것 때문에 넣는 건데. 파충류 주술사 액트3에서 계속 엘리트 잡을 건데 그러면 결국 필요하겠지. 트롤라베 얼핵 껌별은 중첩 안됨. 트롤라베 밖에 없다. 타격은 당근 빻다고. 수비 두 개가 아 자방 지울 걸 그랬나? 다시 시작에 융합이면 괜찮네. 강화된 몸체도 괜찮고
캘리퍼스 하나 주면 좋겠는데. 아, 충분히 줄 서요. 두 번째 백딜 넣는 첨탑의 명물 있습니다. 축생쓰기. 방어도가 왜 안 써야 했더니. 깨시를 들었구만. 내 카드가 어디 있더라. 충선을 더 해야겠네. 심장클 못할 수도 있어요. 후벼파기 무지개 디펙트가 디펙트 할 수도 있지. 냉정함 플러스 급한데 안 나오려나? 심장클 제일 쉬운 캐릭터 와쳐요. 제일 어려운 캐릭터 디펙트 거의 확실합니다. 심장만 잡는 걸로 한정하면 사일런트가 제일 쉬운 것 같기도 한. 심장만 놓고 보면 사일이 졸라 잘 잡지. 디펙트도 액트 4 제외하고는 할만함. 정확히는 창과 방패가 디펙트가 창방잡기가 너무 힘들어. 디펙트 초반엔 창방이 없었으니까요. 아이, 냉정함 강화된 거 넣으려고 계속 거르는데 절대 강화 안 되네. 도마뱀 꼬리까지. 임마의 아들 때문에 전기역학과 전공입니다. 도갈 박제. 야, 이제 도갈 나왔으니까 강화 냉정함 나와서 꼽게 하겠네. 홀로그램
돌. 범잘 알. 메아리 둘 다 밑에 처박혀 있네. 매끄러운 돌, 미소 짓는 가면, 서택. 쟤 활용 없냐? 디넘강 유물 31개나 있네. 눈물 흘리는 미션맨. 사악한 중괄호. 방판 두 번이랑 역학 두 번이랑 역학 두 번이 낫겠지. 미션맨 돌연 잠적. 드림캐쳐. 물고기 도자기. 수용 포션. 백소. 방열판 생각해서 백소도 괜찮긴 한데 차라리 창의적인 인공지능 안 나오나. 438골드짜리 우물? 어림도 없지. 메아리를 못 쓰고 넘어가네. 돈데카 잡았고. 끝. 더누 앤 데카. 액트4 상점에서 유물이 잘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거의 한 90%는 깨지 않나. 이것도 파워 써야지. 연타 패턴인데.
아우, 맞는다. 엥? 연타 패턴 왜 아님? 뭐지? 왜 연타 패턴이 아니지? 연타 쳤나? 왜 연타 패턴이 아니죠? 아무튼 연타 아니야. 이번 턴이 연타겠죠. 고작 이 정도냐. 컴파일 드라이버. 카박셋. 포션이 좀 잘 나와야. 근데 뭐 사실 깬 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냉정함, 냉정 안함. 미션맨의 눈물. 암전이 제일 필요겠지. 수비가 제일 필요없나? 미션 성공. 아이고, 까만 수달님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단막 보스 맞추기. 심장. 수비보다 암전 지우는 게 날려나? 아, 뭐 결국에 빙하 쓸 거긴 한데. 빙하 아닌 것들은 별 필요 없긴 하겠지. 딜은 메아리 일제 사격으로 넣을 거고. 자방을 둘까? 나. 아. 워호. 으아. 미라손인데 방열판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오호. 독고에 경유전까지. 그렘린 리더가 포기하지 말라 그랬어. 디펙트의 가능성을 믿으십시오. 전에 이 말하니까 그렘린 리더는 맨날 죽던데요, 여러분들. 역시 창방은 병 속의 신성. 병시오 치욕.
편향. 편향까지 떴으면 그냥 뭐 끝난 거지. 몸풀기보다는 요것들이 낫겠네요. 아, 왜 연타임? 그리고 나 메아리 안 썼구나. 메아리 쓴 줄 알았는데. 디펙트가 액트4에서 강하려면 역시 사서덱을 해야 될까? 디펙트는 해도 모르겠다. 그냥 캐릭이 쓰레기면 맞는데. 괜히 돌렸네. 돌리지 말걸. 미션을 취소했습니다. 도도도도도. 심장 허접색. 요정은 자유해요. 아우 세상에. 와, 역시 중바로님 청탁을 뒤집어 놓으셨다. 목소리가 무미건조하신데 혹시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게 얼마야. 아, 쿨도그님 38,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후원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일은 편의점 도시락이라고.